12세기 오늘날 캄보디아의 동북부에 있는 이 광활한 평원위에 한 왕국이 있었다. 그들은 늪지위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경이로운 석조 건축물을 지었으며 토착 신앙과 새로 받아들인 종교를 결합, 그들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도 만들어냈다. 그 찬란한 문명이 만들어낸 건축물은 너무도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어서 정작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조차 신이 빚어낸 것이라 믿곤 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건축물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이 문명을 일군 당대의 주역들이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수많은 수수께끼와 함께 정글 깊숙한 곳에 묻혀 있다.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 최후의 정복자는 자연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연은 이렇듯 인간에 의해 건설된 위대한 문명 하나하나를 소리 없이 지워왔습니다. 지금은 나무에 포박당해버린 문명, 과연 그 문명의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요? 또 당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밝혀진 것이 없어 더욱 신비롭게 여겨지는 크메르 제국의 비밀, 지금부터 그 제국의 비밀 속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돌들이 무너지고 무너진 돌에 푸른 이끼가 가득하다. 그러나 화려했던 흔적까지 지우지 못했다. 보석의 방이라 불리는 이곳. 그랬다. 12세기 초 크메르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사원 앙코르와트를 건설했고 국력은 동남아시아를 압도했다. 그리고 그 주역은 위대한 건설자 수리아 바르만 2세였다. 그러나 그의 사후 크메르는 권력 다툼과 이웃나라인 참파의 공격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다. 크메르의 역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한다. 참파의 왕은 득이양양하게 자신의 군대를 이동시켜 천국과도 같은 우리나라를 침입했다. 과거 수리아 바르만 2세 시절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던 참파족은 그 분노를 표출하듯 크메르를 휩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177년 마침내 도송이 함락되고 그들은 왕궁에 들이닥친다. 결국 참파족 전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크메르의 왕 트리부마나 디티야. 이것은 크메르 역사 최대의 비극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아직 크메르 편이었다. 크메르를 구할 영웅이 등장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크메르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는 자야 바르만 7세다. 위험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이웃 참파국에서 급거 귀국한 자야 바르만 7세. 그는 지금도 앙코르와트를 세운 수리아 바르만 2세와 함께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귀국 당시 마흔이 넘었지만 그는 용맹했고 애국심도 강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크메르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최적의 인물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 대제국 건설이라는 야망을
실현해 나갔던 것일까요? 당시 크메르 백성이 얼마나 도탄에 빠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길을 가는 자가 있으면 천으로 감싼 다음 밧줄로 묶고 작은 칼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쓸개를 꺼낸다. 꺼낸 쓸개를 항아리에 천 개씩 담아서 참파 왕에게 보냈다. 자야바르만 7세는 50이 가까운 나이였다. 본디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왕세자이기도 했던 그는 권력가인 사촌가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왕비와 함께 유랑을 떠난 상태였다. 하지만 왕이 살해당하고 침략자에 의해 백성이 도탄에 빠지자 황급히 귀국한 것이었다. 당시 그의 행적에 대해 왕실 사원이었던 피메아 나카스 사원의 비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왕이 찬탈자에게 생명까지 빼앗겼다. 자야바르마는 죄악으로 신음하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 캄부자에 남아서 기회를 기다렸다. 자야바르만 7세의 고향은 앙코르 동쪽 100km 지점에 있는 캄퐁수바이였다. 오래전부터 철 생산량이 풍부해 무기들을 생산했던 곳이다. 그리하여 어느새 왕의 준하는 군사력을 갖게 됐고 참파와의 결전을 준비한다. 당시 참파군은 중국 남파선으로 위장해 메콩강을 지나 자연호수인 톤레삽을 거쳐 앙코르에 들어왔다. 하지만 세해를 규합한 자야바르만 7세의 반격으로 다시 톤레삽으로 밀려나 군사를 정비하고 있었다.